정청석의 참 오랜만에 뵙는 분이 한 분 나와 계신데 야생마 네, 주인공 김하정 씨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좋아 보이시는데. 예. 그 정말 오랫동안 TV에서 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전에 그 뮤지컬 공연 도중에 사고가 있으셨었죠? 네, 그때 굉장히 그때 당시에 살이 많이 쪄 있었던 때거든요. 네. 그리고 목소리가 완전히 허스키가 가뜩이나 약간 허스키였는데 그렇죠. 예. 완전 허스키가 되고 열이 나면서 목이 잠기기 시작하더니 거의 말이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간신히 그 뮤지컬 공연을 끝내고 병원에 이제 드디어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 받으라고 그래서 성대 결절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뭐 회복이라든지 그것도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성대라는 데가 사실 손대기가 참 어려운 곳인데. 네, 가수로서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고 그 수술을 앞두고 그 과장님께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예. 그 정도로 중요한 그 핏줄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소리가 변하게 되고 또 어떻게 정말 겁나잖아요. 그럼요. 거기다 또 90년인가 또 사고를 당하시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90년이 아니고 91년 2월이에요. 예. 그때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는 거의 온 전신이 다 부스러졌고 이 머릿속은 80바늘 정도 꼬매고 네. 식물인간, 그거는 거의 식물인간에 가깝도록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한 달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한 5개월을 병원 생활 마치고 퇴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많이 지금 그 몸이 상한 상태에서 기체조가 도움이 됐다는 얘기도 저희가 모셨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래서 교통사고를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대형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당했을 때가 지금 한 18년 전에 그때 척추 다쳤어요. 네. 그래서 척추를 다친 결과로 이 목이 계속 기관지를 누르고 이러니까 척추가 자꾸 오므라들면서 그래서 소리가 변하게 되고 몸 체형은 완전히 이상하게 변하게 되고요. 살이 많이 찌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오랜 세월을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온갖 거를 다 했었어요. 그 에어로빅도 해봤고 운동도 예. 하고 뭐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기공체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되니까 효과가 좀 있나요? 기공체조를 받기 시작하면서 하루도 빼지 않고 한 3개월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났더니 한 처음에 한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 되니까 몸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예. 그 굳었던 허리가 뒤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목뼈도 다쳐가지고 도저히 안 됐었는데 목이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신기한 점. 목소리도 좋아지시고 이제 그러니까 가슴이 펴지니까 목소리도 좋아지고 예. 아 저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셨군요. 예, 자기 혼자 길을 받으면 자기 혼자 저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몸도 회복하시고 목소리도 좋아지시고. 예, 몸도 이제 다시 예. 지금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해서 몸 관리를 그렇게 잘했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이번에 그래서 새롭게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르신다고요. 빈손이라는 제목으로 신곡 내놓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빈손. 교통사고도 많이 당하고 이제 이 정도 보니까 결국은 빈손이더라 하는 아니, 노래입니다. 빈손이 아니고 꽉 찬 손으로 되죠. 아, 제 노래 부탁드리기가 그게 좀 저희도 죄송한데요. 않죠? 예, 네. 그래도 신곡이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떤 노래인가? 아, 저기 옛날에는 아침에는 저 도저히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이렇게 꾸준히 기 운동하고 이러니까 목소리가 아침에도 이렇게 깨끗해요. 네. 조금만. 예, 예. 올 때도 빈손인데 갈 때는 가져가랴. 모두가 허망한데 욕심만 부리노라. 100년도 못 살면서 천만 년 살 것처럼 준비만 하는구나. 어허.